안녕하세요. 먹방의 마리입니다. 12살 아들 이연입니다. 이번에는 먹방은 아니고요. 편안하게 이연이가 좋아하는 우리 아재 이연이가 좋아하는 아니, 왜, 영양겜. 아재를 왜 붙이고? 아니, 무슨 애가 영양겜을 먹겠다고 난리 쳐서 이거 뭐밤 영양겜을 사왔고요. 제가 고구마 라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냥 차를 마시면서 재밌는 얘기 해드리려고요. 사실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현이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궁금하다고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다들 뭘잘 아시니까 좋아하는 주제일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오늘 뭐 편하게 먹으면서 들어. 자, 올림포스 산에 산다는 자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던 바로 12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제우스. 제우스. 맞아요. 제우스죠. 최고의 신이죠. 하늘의 신. 독수리를 데리고 다니고 번개. 예, 시지 번개. 번개. 아, 왜냐면, 이현이랑 그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그 번개로, 물론 신화에서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징벌을 하는데, 실제로는 번개 사람이 맞을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CG라고 거의 이거는 가오용. 제우스 그 조전 실력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어. 맞아요. 로마 신화로는 이름이 주피터. 좀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그리스식하고 로마식이랑 부르는 게좀 달라서 제우스가 로마에 가서는 주피터가 되죠. 바람으로 유명하죠. 공식 안에만 3명. 쬐었고요, 헤라가. 자, 그리고 그 외에 너무나 많은 바람을 펴서 애들이 겁나 많습니다. 아, 내가 제우스 망치에서 읽었을 때 나올 때마다 봐라. 바람을 피고 누나였죠, 헤라가. 그건 알았어. 자, 두 번째 신이죠, 헤라. 제우스의 누나. 아니, 근데 제우스가 해를 좋아하잖아. 해를 맞아. 좋아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바람을 펴. 아니, 그게 말이야. 남자들의 심리래. 이렇게 열 여자마다 하는 남자 없다고 일단 하나를 얻었잖아. 그 집에 뒀잖아.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물고기 잡았잖아. 자, 이제 놓고 또 잡으러 다니는 거지. 너는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 예, 정말 바람의 신입니다, 바람의 신. 그의 부인 헤라, 원래 누나였죠. 누나였는데, 예, 아주 예쁘다고 합니다. 눈이 무슨 소의 눈이라고. 상상이 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스 눈만 해도 지금 이만하잖아. 근데 소는 더 크단 말이야. 까매가지고, 그러니까 이따만 해가지고, 아주 미인이라고. 개구리 먹는 소. 헤라는 가정을 지키는 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바람을 피는 제우스하고 참 악착같이 붙어삽니다. 그리고 제우스하고 바람을 피는 여자들을 다 죽이거나 머리도 좋아요. 죽이거나 어떻게든지 괴롭혀서 제우스가 와서 싹싹 빌게. 마법으로. 예, 마법으로 소도 만들고요.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자, 그래서 헤라는 가정을 지키는 신이고 또 나타내는 새는 공작새. 굉장한 미인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둘이 일단은 부부. 자, 그리고 아주 혈연관계요. 전부 그 올림푸스 사의 그 산에서 살고 있는 그 12신은요. 전부 혈연관계.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동생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아무도. 바다의 신. 포세이돈. 네. 아니, 엄마. 포세이돈이 형 아니야? 아, 맞아, 맞아. 형이야. 말을 제가 잘못했어요. 제우스가 맨 막내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전부 다 위에요. 전부 다 위. 근데 너무 이제 재밌는 게 어떻게 막내만. 예. 네. 이제 그 신의 신. 바로 제우스의 아버지죠. 크로노스. 다 먹었잖아요, 애를. 우라노스? 아니야, 뭐지? 크로노스. 나. 우라노스는 할아버님이셔. 그 집은 대대로 애들을 먹습니다. 제우스도 먹었죠. 제우스 먹히기 싫어서 도망가? 아니, 먹었어. 제우스도 먹었지. 되게 잠깐만, 좀 이따 할게. 일단 동생, 그러니까 그 형인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아버지를 물리치고, 이제 삼형제가 싸웠잖아요. 제우스하고, 포세이돈하고, 하데스하고 붙었는데, 제우스가 승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차지하고, 포세이돈을, 예, 바다를, 형한테. 그 다음에 하데스 형은, 예. 하데스 형, 올림푸스에서 못 삽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신인데도 불구하고, 밀렸어요. 12신에서는. 지옥에. 우리가 같이 본그 신과 함께 그 이정재 분한 그 염라대왕. 근데 어떤 게 염라대왕으로 이 분하신 분이 바로 아데스시죠. 자, 일단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자, 포세이돈 형님 얘기하고 있다. 아, 누나도 하나 더 있죠. 데메테르. 그 농업을 주관하는 바로 그 여신. 알지? 정말 유명한 건 사실 이 여신의 딸인 페르세포네. 네, 이게 납치극 아시죠? 저 희대의 납치극.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이게 신들이 신이 아니에요? 하는 짓이요? 와, 이건 뭐 지금 같으면, 인간 같으면 지금 감옥에 잡혀가도 할 말이 없지. 들어가서 못 나올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못 나올 신들 많습니다. 페르세포나가 딸인데, 하데스가 납치해가잖아요.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당연히 예, 엄마가 반대할 거 뻔히 알아가지고, 예, 하데스가 그냥 납치해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머리를 또 썼죠. 원래 지하에 그 음식을 먹은 자는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지하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세포네한테 깨려부려서 석류 하나를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어버리는 바람에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명 나왔지? 자, 그다음에 아들 딸들을 얘기할까요? 제우스의 아들 딸입니다. 이현이가 가장 좋아하는 신이지, 바로. 맞아, 헤파이토스. 자, 헤파이토스가 이제 뭐냐? 응? 헤파이토스. 응. 대장장이의 이제 신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거의 공학자.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도 공학자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헤파이토스는 이제 제우스하고 헤라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못생겼습니다. 슬퍼. 그때부터 왜 후진상주의? 그러게 말입니다. 못생긴 데다가 문제는 뭐냐?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얘가 왜 절름발이가 됐냐면 유전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왜냐면 헤파이토스의 아들들도 다들 저렇거든. 아니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저기 제우스하고 헤라하고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는데 헤라 편 들었다가 제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발로 차버려가지고. 아, 난 그걸 많이 들어봤어. 네, 그 설도 있는데 아무튼 뭐 저는 데다가 얼굴도 못생겼는데 왜 너무 신들을 위해서 다 봉사를 하잖아요. 다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우스가 그 말만은 우리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예,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거품에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데리고 왔을 때온 남자 신들이 난리가 났는데 얼른 헤파이토스한테 줘버리죠. 얼른 결혼하게. 자, 근데 뭐 아프로디테가 그렇다고 미와 사랑의 여신인데 가만히 있었겠냐? 아니죠. 네, 알았어. 네, 바로 아레스하고 바람을 피죠. 자, 아레스도 제우스하고 헤라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이현이 말로는 시비충이랍니다. 네, 전쟁을 주관하는 신인데요. 아테네하고는 또 다른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요, 일단 붙고 보자. 피와 살육을 즐깁니다. 그런데 싸움을 잘하느냐? 아닙니다. 똑같은 전쟁의 여신, 아테네한테 엄청 깨졌죠. 신들의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의 트로이 편에서요, 신들끼리 이렇게 갈라서잖아요. 그때 한번 아레스가 나서죠. 그래서, 이게 너도 잘했잖아. 나 아테나랑 이렇게 됐는데 붙었는데. 어떻게 맞고 아니, 그니까, 예, 창을 던졌는데요. 아테네, 슥 뛰어가고, 아테네가 돌장을 그니까 던져서, 쓰러졌는데, 그걸 구하겠다고, 아프면서 아프레스가 나섰다가, 그리고 명 짚어 네, 아주 제대로 깨졌습니다. 이 불륜 남녀. 아니, 왜냐면 헤파이토스의 동생이란 말이야, 알아. 아레스가. 그래가지고 얘네 둘이 걸렸잖아요. 딱 걸렸잖아요, 헤파이토스한테. 자. 아레스가 미안이야? 아니야, 동생이야. 아 그래? 응, 헤파이토스가 형이야. 만화책에서는 형님이라던데. 아, 아니야, 거꾸로. 아. 자, 누구누구 나왔지?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아, 또 이제 제우스, 아테네 방금 얘기 나왔죠. 아테네, 바로. 그 집안 애들 먹는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아테네를 이제 가진 아테네 엄마가. 있어 봐봐. 애를 낳으면 무조건 제우스보다 또 더, 그니까, 우월한, 뛰어난, 아들을 낳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요. 제우스가 두려워서 먹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먹었는데, 머릿속에서 계속 자랐던 거죠, 아테네가. 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깨고. 헤파이스토스가 망치로 뚝배기를 빨아. 맞아요. 네, 설에 의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머리에서 아테네가 지금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테네는 또 처녀신이기도 하고, 그냥 결혼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 제우스가 공식적으로 와. 지금 뭐, 아내가 지금 셋이 있었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어이구. 어이구야. 제우스하고 레토 사이에서 아폴론하고, 그리고 아르테미스가 네, 태어나요. 아폴론은 네, 태양이죠. 아,
아주 멋진 남자로 묘사가 됩니다. 음악의 신이며 예언의 신이며 우슬의 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입니다. 캐릭터가 거의 비슷하지 않아? 나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네. 자, 그리고 활, 커다란 활을 쏘고요. 멀개수를 두르고 다니는 멋진 간지남.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돌입니다. 팬클럽 데리고 다녀. 9명의 여자 팬클럽을 데리고 다니고, 아르테미스, 쌍둥이, 남매인데, 아르테미스 처녀의 신이고, 숲에서 살면서 달의 여신이죠. 그리고, 활금 날렸어요. 예, 네, 맞아요. 이 집안, 이 부분 진짜 활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로마로 이름을 다 붙여드렸나? 바로 이 아르테미스가요, 그 로마자로 했을 때 다이아나. 다이애나? 그러니까 서양 이름들은 성경 아니면 이렇게 크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이아나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프로디테가 미네르바라고 불리우고, 그다음에 헤라는 주노. 이거는 조금 뭐 이렇게 많이 쓰는 이름들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얘기 다 했나? 12신 다 나왔나? 도둑의 신. 도둑이신? 누구? 도둑의 신. 발빠른. 헤르메스. 아. 헤르메스. 걔가 날개 달린 신발을 신는 거랑, 그다음에 이렇게 지팡이에 뱀 감겨 있는 이걸로 아폴론이 유명하죠. 준거 아니야? 맞아, 줬어. 왜냐하면 이 어린이가요, 태어나면서부터 도둑에 요람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양? 훔쳐? 아폴로 가서 소를 훔쳤어요. 아, 양이 아니었구나. 소를 훔쳤는데요. 아이디어 기발합니다. 뒷걸음질 치게 해가지고 소를 훔치고요. 그리고 요람에 와서 곱게 누워 자는 척. 아폴로가 와가지고 네가 훔쳤지 했는데, 또이 상업의 신이기도 해. 말도 잘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대신에 악기를 선물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사이가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트레이드가. 상업을 관장하는 신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령이기 때문에 뭐 하계도 내려갔다가 뭐 지상계도 있다가 뭐 그다음에 천계도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심부름꾼입니다. 굉장히 약삭 빠르고 머리도 좋은 친구고, 그러니까 신이고요. 약속 약삭 빠르지. 계산을 차다다닥. 자, 그리고 또 누가 있냐?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이걸 이렇게 들어야 더 익숙하실 거예요. 바카스. 바카스? 그러니까 로마 이름으로 바카스인데 바로 주신. 술의 신? 네, 맞아. 술의 신이죠. 바로 제우스가 또 바람 펴서 난 아들입니다. 이렇게 올림푸스 사는 신 12신은 전부 다 혈연 관계예요. 쫙 다, 이제 다 나왔나 얘기가? 안 나온 신 없지, 우리. 다 나온 것 같은데 다 했나?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이제 좀더 해드리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저기 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우리 태양계를 돌고 있는 별, 우리 지구. 이거 좀 외우시려고 좀 힘드셨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수금, 지, 화. 목토천을 맞아. 목토, 천, 해, 명. 명성인데 맞아요. 명왕성 얘기도 좀 이따 할게요. 명왕성이 재밌어. 자, 그래서 이 수성. 가장 빨리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누구를 붙였을 것 같아? 당연히. 헤르메스. 가장 빠르니까. 왜냐면, 가신이고 계속 돌게 되잖아. 그래서, 그, 헤르메스의 지금, 원래 그리고 헤르메스는 명품 백? 유명해. 명품백?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명품 백 브랜드야. 아, 브랜드야? 브랜드. 그니까, 이 제일 빨리 보니까 얘를 지금 붙여줬는데, 얘의 지금, 이 헤르메스의 지금 그, 로마의 이름은 바로 뭐냐면, 까먹었다. 까먹었다. 잘 까먹습니다, 저도. 로마의 깜빡깜빡합니다. 이름이 이름이 가면서.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자, 나. 이분을 가져봅시다. 바보야, 바보. 머큐리. 먹실이? 많이 듣던 이름이죠, 머큐리. 그 먹실이야. 다음에 이제 금성. 금성을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금성이 새벽발이라고 제일 예뻐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댄게 비너스. 비너스, 아프로디테. 그 다음에 화성. 이게 여기서 보면 좀 빨갛게 보인다고. 그래서 이제 화라고 불화자를 붙였거든요. 누굴 것 같아? 글쎄, 헤라? 아니, 바로 아프로디테 옆에 있는. 아르테미스? 아니. 아, 아레스? 아레스. 예. 그래서 아레스의 저기 로마식 옆에 막.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예쁜 우리 지구.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삼성전자 목성?
수금지 화 목. 네. 자, 목성 목이잖아요. 얘를 누굴 했느냐? 바로 주피터. 점수스? 제우스. 아. 재밌지? 그 다음에 또 다음에 토, 아, 토성? 토성은 바로 제우스의 아빠. 제우스의 아빠, 우라노스. 아, 아, 크노소스. 크노소스. 할아버지를 잠깐. 그 다음에 아빠 이름이 반갑지만 크노소스고 얘 이름이 뭐였더라 또. 뭐? 그러니까 이 아빠의 지금 이 로마식, 그러니까 영어식 이름이, 영어식 이름이 뭐였더라? 또 까먹었다. 공부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세턴. 세턴이라고. 이게 이름이 좀 약간 매치가 좀안 되죠. 그래서 크노소스고 그 다음에 이제 목토 천. 천이 바로 우라노스. 그 다음에 해. 해왕성 나왔으니까 대략 감이 오시죠. 바다 해자. 아니면 포세이돈? 맞아. 포세이돈의 이제 영어식 이름이 넵툰. 아, 넵튠 들어봤어. 넵툰 들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불운한 이 명왕성. 명왕성은 누구고요? 명왕성이요. 그러니까 좀 약간 논란이 지금 좀 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이게 소행성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떨어졌는데 다시 재기가 됐어. 다시 인정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다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번에 하면서 뒤져봤는데, 제가 전공이 그쪽은 아니라서 뒤져봤는데 다시 좀 논란이 돼가지고 다시 복원을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이 그러면 마지막 명왕성의 이름은 누굴 것 같아? 헬멧은 아니고 에르메스는 이미 나왔고. 디오니소스.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거? 바로 보이지 않는 것에 바로 하데스. 뭐지? 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제일 하데스.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솔직히 아, 제우스가 하데스는 말이 저 신이지 그냥 가두는 거 아니야 솔직히? 아, 가두는 건 아니지. 왜냐면 일단 저승에 모든 인간들이 아, 가게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무조건 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염라 대왕. 지하에서 뭐 가끔씩 나올 때도 있는데 나오는 신은 아, 많지는 않던데. 그래서 좀 달래려고 페르세폰의 그 납치할 때 도와줬다는. 이런 나쁜 형제들이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전부 사실은 그때가 근친혼이 가능했던 때라 워낙 이뻤나 봅니다, 페르세폰애가. 그래서 제우스가 좀 달래려고 형 미안해 하고. 아, 그럼 포세이돈은? 포세이돈은 바다 정도면 괜찮지. 너 포세이돈도야 바다에서 그말 이런 걸로 막 형상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헤일 난리 일으키고 나름 났는데 멋지잖아. 바다에서 누가 봐? 그 바다에서 그래 밥 배고프면 낙지잖아 보고. 너 신들의 음식은 못 들어봤어? 앰브로시아. 음식은 잘 기억이 안 나. 앰브로시아. 그게 신들의 음식인데, 그거 아시죠? 그걸 먹으면 죽지를 않는다. 늙지도 않는다. 그리고 넥타르, 음료가. 그래서 생긴 거는 이제 인간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들의 음료와 신들의 그 음식을 먹으면 그런다고. 그럼 까나라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약간 먹이는 거지, 계속. 그걸 먹고 이제 안 죽고 이제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게, 그래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 그 명왕성의 이름이 플루토입니다. 플루토? 웃기지, 무슨 저 플루토? 강아지 이름 같지? 강아지 인형? 예, 네, 강아지 이름 같은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뭐 궁금한 거더 있어? 대충 뭐 이해했어? 예. 네. 아,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고 좀 이렇게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나고. 조금 더 재밌는 이렇게 이야기 가지고 또 찾아뵐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올려주세요. 그리고 2학기부터 한국사를 배운다고 해서 제가 좀 국사도 좀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벌써 살수대첩까지.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갔다니까 얼른 제가 중간중간 재밌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뿅.